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신동보 주동님. 예. 예.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이고. 지금 소리가 나오는데요. 지금 소리가 나오는데요. 됐죠? 예, 예, 예. 자, 오늘. 아, 4월 21일입니다. 예, 예. 우리 심동보 제동님,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소개해드릴 필요 없습니다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예, 예.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 한동훈을 이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거. 예. 또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 예. 네. 그 다음에 예. 지금 이제 청와대를 해체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할 문제. 그 다음에 윤석열 그 당선인이 지금 이제 한 달이 넘었는데. 예.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는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한 달 반이 다 되었네. 한 달 반이 다 되고 있죠. 예. 3월 10일이니까. 한 달 10일. 네, 네. 11일.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좀. 예, 예.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예, 예, 예. 좀 해보시고. 예. 윤석열 당선인이 좀 불편할지도 모르겠는데, 다, 예. 저, 좋은 약을 입에 쓰니까. 예, 그렇게. 예. 우리 오늘 좋은 얘기를 해야죠. 좋은 약이 이제 입에, 좋은 약은 입에 씁니까? 그럼요. 예. 옛날 옛날 그 어르신들, 다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요새 나온 약은 뭐, 또 반드시 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옛날에 한약 이거 써가지고, 예. 이거 마시고, 저, 꼭 사탕 이런 거 먹잖아요. 워낙 윤석열을 칭송하는 그, 매체나 언론이 많아가지고, 사실 뭐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좀 쑥스러워요. 그죠? 쑥스럽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맞는 거는 맞고 틀리는 거는 틀리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맞지 않는 거를 억지로 좋게 해석해서 꼭 그 사람한테 뭐 잘 보일 게 있는 것처럼 그래 해봐야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결국은 그 사람한테 그 해악을 끼치는 거죠. 정확하게 정직하게 얘기 제일 좋아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네. 김찬균 조선일보 그 주간이 주간. 주간. 네. 논설 주간. 예, 논설 주간이 쓴 칼럼 봤어요? 아, 요즘 조선을 잘 안 보는데. 글쎄, 안 봤어요. 예. 뭐라고 돼 있어요? 하여튼 뭐, 한동훈은 역사적인 인물이더만. 예. 아, 미화했어요? 네, 거의 뭐, 이순신 장군이더라고. 한동훈. 예. 네. 근데 그렇게 한동훈을, 그렇게 해야만 좀, 우리 방송도, 뭐, 스포츠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네. 능력이 있는 거는 틀림없어요. 저도. 한동훈 이분의 능력은 좀 있다. 네, 그거는 인정하는데 조금 이따 좀 이야기하겠지만은. 네, 네. 근데 그 이제 그 외에 능력하고 또 다른 게 있거든. 그런 걸 이제 국민들이 이제 원하느냐. 원하는 사람이 법무장관 되는 게 맞잖아요. 그 정의분데, 영어로 보면 뭐, Minister of Justice잖아요. 그 정의를 구현한 그게 맞느냐, 이걸 이제 봐야지. 자, 그러면은, 예, 예. 한동훈에 대한 평가와 기대가, 네. 같은 보수이면서도, 완전히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예. 그런데, 우리 심재동님이, 어떻게 평가하세요?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을 법무장관에 앉힌 게, 신의 한 수다. 아니면은 이건 정말 치명적인 패착이다. 어느 쪽입니까? 저는 그 패착으로 보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인사를 한 거죠. 엄청난 저 칼자루를 한동훈한테 네. 그 민정수석실까지 이제 폐지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민정수석실에서 우리가 지금 일반 국민들도 많이 아는 내용인데 주 기능이 그 공직자 인사검증, 그다음에 사정기관에 예. 대한 그 통제 대통령 대신해서 그걸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거 할 기능이 이제 없어지니까 민정수석만 없애니까 민정수석실 자체를 없애버린다고 그랬거든. 그렇죠. 그럼 그 조직이 하던 기능이 어디에서 해야 돼, 대리. 결국은 지금 모든 저 보도에도 그렇게 나오는 게 그럼 한동훈 법무부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옛날 법무부 아니야. 옛날 저 법무부 장관 하신 분이 제가 좀 아는 분도 있어요. 네. 그 옛날에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국민들 관심도 별로 없었다고. 그렇죠. 그런데 왜 법무부가 이제 조국 전 장관 때부터 특히 네. 엄청나게 이제 국민들한테 인식이 대단한 걸로 이제 됐는데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하면 또 틀린 거예요. 위상이. 이거는 저 그 하나의 작은 청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뭐 검정에다가 원래 그 저 권력 기관들 예, 예. 뭐 국방부 뭐 경찰청 검찰 국세청 국정원까지 그렇지. 사실은 그 무소불위의 권한 행사를 민정수석 시절에 한 것을 그 기능이 오롯이 법무부로 갈 거로 우리가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동훈이라는 이 저 검사 출신이 그럴 만한 그 역량이 되느냐? 그건 뭐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이후에 네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구체적인 계획도 안 나왔어요. 지금요. 예. 이게 무슨 저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것만 주먹구가 아니라 네네. 지금 민정수석실도 폐지하게 되면 네네. 예컨대 법무부로 가져갈 기능과 권한이 뭐고 아니면 청와대에서 막바로 할 건 또 뭐고 예. 근데 막바로 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말이 안 되죠. 예컨대 자 국정원장이 있어요. 네. 그럼 국정원을 민정수석실에서 이제 관장을 했는데 예. 그럼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만날 때 예. 그 대통령 예컨대 제1부속실에 전화해가지고 국정원장 올라오라. 그럼 국정원장이 와서 그렇게 보고한다는 말이에요. 그건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그렇죠. 대통령한테 말씀 자료라도 챙겨드려야 될까요? 네. 대통령한테 어떤 내용을 보고할 것이며, 예,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갖고 어떤 이슈를 갖고 이 면담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응? 예. 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도 정리해가지고 왜냐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네. 당연히 그 보좌하는 기능이 청와대 안에 당연히 비서 기능이 그거 아닙니까? 네. 그거 빠져버리잖아.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누가 할 거냐, 이게. 근데 지금 나온 얘기는 뭐냐면, 국정원장을 안 만나겠다는 거야, 대통령이. 어? 그러니까. 그러면 국정원장이 대통령이, 국정원장이 대통령을 안 만나는 얘기는, 국정원 기능은 그럼 뭐야? 이런 국정원은 그럼 있을 필요 없지. 그렇죠. 예, 근데 대공수사도 간첩도 안 잡고, 어? 대통령한테 정보 보고도 안 하고. 그럼 국정원은 그건 무용지물이거든. 근데 그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국정원이 그렇죠 부총리급이잖아요 국정원장이 네. 네. 그런데 그걸 아무도 대통령이 전혀 모른다 국정원하는 업무를 그리고 비서를 통해서 그 업무의 중요한 내용도 대통령이 실시간에 접할 수 없다 이건 웃기는 거죠. 네. 대통령이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 네네. 그 대통령 책상 위에 소위 말한 A4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국정원에서 올리는 보고서가 딱 있잖아요. 당연히 국정 전반에 관한 정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걸 이제 보는 거거든. 네. 네? 미국 백악관 대통령도 네. 미국 대통령도 항상 책상에 매일 올라가는 보고서가 저 DIA 보고서가 올라가죠. 그렇죠. 예, 예. DIA 그 정보국. 네? 그러니까 모든 정보. 그렇죠. 뭐 CIA 포함해서 17개인가 기관 그렇지. 다 통화라는.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딱 올라가죠. 정리된. 보고서가 올라가거든. 그렇죠.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그걸 소위 말한 정보부가 했잖아요. 중앙정보부가. 그렇죠. 예? 팜을 세워가지고 그렇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그걸 보면서 이제, 야, 이거 뭐 예컨대 뭐 심동보가 뭐 어디 가서 이런 내 욕을 했구나 뭐, 어? 뭐 이게 다 그 보고서가 있거든.
네? 당연히, 당연히 있어야죠. 우리가 이제 청와대 근무를 했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그 보고서를 보고, 이제 각 그 비서실에 그걸 내려줘요. 지침을. 지침을. 그렇죠. 확인 요망. 예, 예. 어? 예, 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담당 뭐 정무수석실. 예, 예. 제가 이제 34살에 정치부 기자 10년을 하다가, 노태우 정권 말기에 제가 정무수석실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이 보고서를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이게 내려와. 찢어져가지고. 그럼 딱 보면은 그 활자체, 또 보고2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국정원 거다, 안기부 거다, 경찰 거다. 어떤 보고를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지침 주는구나. 예, 네, 이게 이제. 소설 그, 아시는구만. 예, 네, 그때 이제 보안대다. 보안사다. 이걸 딱 보면 알거든. 그러면 이제, 아, 알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그렇지. 다시 대통령한테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예? 네? 그렇죠. 그,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하는 건데. 그게 대통령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아, 중요하죠. 거기에만 이제 매달리면은 또 안 되지. 안 되죠. 예? 근데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장난을 쳐요. 정보 기관이라는 게 아. 대통령 한 사람이 독자잖아요. 근데 이제 기자들도 이제 장난을 쳐 가지고 이제 여론을 왜곡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아무래도 독자가 많기 때문에 그 왜곡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 예컨대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 보면 지능적으로 민심을 왜곡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뭐, 오늘 아침에 그 조선일보 김찬균 논설 주관의 칼럼을 보면, 완전히 이건 한동훈은, 한동훈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저항을 하는데, 이건 민주당은 악이야. 그렇게 이제 언론 조작, 예, 여론을 조작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대통령은 이제 독자가 하나거든. 예. 예컨대, 국정원, 그 다음에 뭐, 기무사, 뭐, 이렇게 쭉 올리는 게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한 장난을 치거든. 근데 그것을 사실은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수석한테 주어요. 봐라. 보면 딱 내려오면 이 장난치기 굉장히 많거든. 그렇죠? 예. 정보라는 게, 소위 정보를 가공하는 거거든요. 그런 위험이 굉장히 많은 거야. 그렇죠. 그걸 한동훈이가 앉아가지고 국정 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한동훈이가 앉아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 기관을 다 총괄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위험하다는 거죠, 제가. 아니 그 한동훈이가 윤석열보다도 더 세질 수가 있거든. 그렇죠. 네. 실질적인 그게 네. 실질적인 대통령이야. 소통령이야, 소통령 한마디로. 전두환 때의 이제 경호실장 장세동 씨가 센 이유가 뭐냐. 그 장세동 경호실장이 청와대 비서실을 장악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 심기 경호라고 그래가지고 네. 청와대 비서실에서 네. 그 전두환 대통령한테 올리는 그 보고서가 장세동 경호실장을 거쳐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죠. 소위 말해 심기 경호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이걸 이제 귀신처럼 아니까 장세동 쪽으로 사람이 모이는 거지. 그런 구조를 전두환 같은 이제 그 군 조직을 운영해 본 사람은 굉장히 잘 아는 거예요. 권력의 메커니즘을. 예. 예? 예. 충분히 그렇죠. 근데 저, 말씀 좀 더 드릴까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근데 한동훈 딱 저 법무부 장관 내정 딱 듣고 탁 저 제 머리에 떠오르는 게 저 사람이 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다음 구속 예. 그다음 쭉 그 뒤로 저 기소돼서 그냥 엄청난 횡령을 구형을 받고 나중에는 뭐 저 추징금에 막 사제까지 막 압수돼 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그래 버렸잖아요. 예예. 그 상황이 탁 나는 거야. 분명히 저 한동훈이라는 저 내정자가 예. 분명히 특검에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하고 같이 근무했다는 걸 내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 예예. 그런데 내가 어제 쭉 이제 자소를 좀 봤어요. 이 양반이 그 대검 부패범죄 특별수사단 2팀장을 했어요. 예.
근데 2016년 1월부터 그 다음에 8월 때까지 그때 박영수 특검에 파기를 나갔어요. 정확하게 2016년 12월 1일부터 그렇죠. 2017년 2월 28일까지 90일간. 90일간. 나갔어요. 그게 그 박영수 특검의 수사 4팀. 그 팀장은 윤석열 수석 검사. 그렇지. 그 팀원으로 뭐 다른 검사들도 한 5명인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이 17년 2월 17일에 구속됐거든.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3월 31일에 구속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특검 때 구속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역할을 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그 7시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행처를 행적을 규명을 했대요. 한동훈 그 당시 검사가. 네. 굉장히 세월호를 가지고 막 그 막 그냥 막 그냥 완전 사정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결과적으로 한 달 후에 특검은 해체됐지만은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다시 그 복귀를 했겠죠. 했는데 구속이 3월 3일 됐다고. 됐는데 뭐냐 하면은 그다음 보직이 뭐냐면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를 했어요. 네. 그 17년 8일부터 19년 7일까지 그 1년간. 요때 지검장이 윤석열이야. 윤석열 당선인이네 말이야. 예. 이때 박근혜 대통령 1심이 있었어요. 1심이 2018년 2월 27일. 1심 구형이 2월 27일 한 거야. 예. 이때 구형을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을 구형을 한동훈 이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직접 했어요. 그렇지. 자, 그런데 다시 한번 그 얘기 좀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징역 35년. 30년. 30년에 1심 구형은 30년이야. 예, 1심 구형은. 예, 벌금 1185억 원을 한동훈 검사 입으로 해버렸다니까.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예.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그 박근혜 대통령을 그 예방을 했지 않습니까? 예. 달성 사조로 찾아가서 그 다음날 그 예방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두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 예, 예. 시청자들이 두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네. 참 맹목이었다. 참이라는 수식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맹목이었다 이 말이 아니야. 정말 잘못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늘 죄송했다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한동훈 법무장관을 직접 지명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전날은 달성 가서 막 싹싹 빌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놓고 다음날 한동훈 자기 밑에 진짜 수족 같은 우리가 다 그래 국민들 알고 있잖아. 제일 아끼는 그리고 또 근무위원이 그래 많아. 근데 한동훈 검사로부터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네. 왜?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1심 구형을 한 검사를 전날은 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다음날 법무부 장관을 딱 지명을 한 거예요. 아니, 나 그래서 이게 이야 그럴 수가 있구나. 그건 이제 알겠는데 예. 한동훈이가 한 게 그것뿐이에요? 많아요. 좀 계속 또 말씀드릴게요. 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 그게 서울중앙지검 3차전 검사할 때, 예. 국정원 특활비, 상납옥 또 수사를 했어요. 바로 그거지. 그래서 국정원장 3명, 그 다음에 문고리 3인방 있죠. 그렇지. 박근혜. 다 한동훈이가 구속 기소했어. 그러니까 특활비 갔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썼다. 그렇죠. 그래서 국정원장을 3명을 구속한 거 아니야. 예. 예. 예? 남재준, 이병기, 이병우. 그렇죠. 예? 어? 근데 특활비라는 거는 예. 저 조금 아는데,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다 특활비 받아요. 국정원에서. 예? 그 대통령인들 안 받겠어요? 왜냐면 그 영수증도 필요 없이 조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럼 굉장히 매력적인 거, 그게 여기나 쓰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 역대 모든 정부 모든 기관장들이 그 뭐 액수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관례적으로 다 한 거예요. 근데 한동훈이가 지가 뭐라고 정의의 사도가 돼가지고 아 지가 제일 아끼는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하면서 특갈비 안 받았겠어요? 그런데 법무장관 마찬가지고 이 한동훈이라는 이분은 요직만 다녔어. 주로 서울에 뭐 청와대도 근무를 했고 청와대 뭐 MB정부 때 그 저 민정수석실 그 선임행정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법무부 뭐 대검찰청 서울중앙 중앙지검 이런 노른자의 보직만 그다음에 대형사건 위주로 주로 이렇게 했더라고. 이 양반이 치마에 가서 간 거는요 조국 전 장관 수사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부터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유재수 그 감찰 무마 어우 있죠. 이러면서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자천을 네 번을 받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보니까 지방에 간 거다. 네? 용인 정은 갔다가 뭐 진천인가 뭐 네. 그도 갔다가 뭐 그다음에 어디 법무연수원 뭐 뭐 등등 가서 별 진짜 그 한직으로 자천이 됐더라고. 그 외에는 전부 성모금했어요 사람은 초임 검사 때부터.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제가 해군 생활할 때 로얄 네비라는 게 로얄 네비라고 그래요. 장교들 보고 저 중에 굉장히 그냥 부러워하는 직체. 또 서울 이런 데 해군 본부라든가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 로얄 네비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 아,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그 선민 의식 비슷한 게 그냥 특근 의식을 가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요번에 이제 또 하나 절감하는 게 뭐냐면, 네. 저는 이제 그, 국민들이, 네네네. 그, 뭐 좀, 그, 맑게나 하는 국민들이, 네네. 뭐 기본적인 건 좀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예컨대, 한동훈이다. 그러면 이게 윤석열의 측근으로 20년 동안,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에서 참 맹활약할 때, 그, 실제적으로, 그, 행동대원. 그렇죠. 네? 네. 머리 좋은 행동대원. 아, 행동검사. 이 역할을 네. 한동훈이가 했다는 사실을 나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의외로 몰라요. 네? 의외로 모른다니까. 근데, 요번에 절감한 게 뭐냐면, 네. 한동훈이가 윤석열 그 당선인이 검찰 시절에 네. 그 윤석열의 그 행동 대원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잡았다. 네? 지금 30년 구형하고 예, 1800 예, 예. 벌금을 때렸다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런 검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난 그래서 그 어떤 인간이 네. 어떤 호불호를 정할 때 아 이렇게 엉성하게 결정하는구나. 난 다 아는 줄 알았거든. 그게 네? 자유애국 보수 국민들을 네. 아마도 윤석열 당선인은 안중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모르겠지 그냥. 그런데 실은 말씀대로 네. 모르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 뭐 탄핵 무효다 해가지고 2016 연말부터 막 계속 그냥 광화문에 막 그거 했잖아요. 예, 그런 근데 그분들이 지금 막 그냥 윤석열 막 육가가 돼가지고 또 한동훈 임명 잘했다 이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한동훈을 열광하는 거야. 아, 근데 그걸 알고 해라 이거 알고. 아니야 그런 분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그런 거 모르고 아, 야 이게 문재인이가 미워 이재명이가 미워. 그래서 이재명 대장동 사건을 저거 다 뼈를 추려야 돼. 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야 한동훈이가 윤석열 밑에 있었으니까 그 한동훈이가 법무장관 되면은 문재인하고 이재명을 박살을 내겠구나. 이렇게 이제 건너짚어서 아 그럼 한동훈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어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건 이제 모르기 때문에. 역사를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아,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네. 그 우리처럼 한동훈이가 어떤 행적을 걸어왔다는 걸 잘 아는 사람들이
너무도 잘 아는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을 띄우고 빨고 있거든. 그러니까 예? 참네. 어이가 없어요. 뭘 좀 알고.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그래서 지금 솔직한 말하면 그 내가 쓰는 이제 수박 보수들인데 예, 예, 예. 수박 보수들이 한동훈 장사를 하고 있어요. 어. 근데 이제 그 그러니까 그동안에 대정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투쟁을 눈물겠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 기간도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거의 5년 가까이. 예. 와, 진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말이죠. 어? 뭐 또 여름에 저 땡볕에서 말이죠. 그렇게 그것도 연로하신 분들 포함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 투쟁한 게 주의식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아주 그것도 구속까지 시켜가지고 난 좀 집까지 뺏었는데 전 재산을 뺏어가지고 집안채가 없어가지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살 집이 없어서 내가 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비참하게 일국의 대통령 근데 특별히 또 제도 없어 대부분 무죄로 또 판결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흥분하지 말고 아니요 어. 흥분할 건 해야 돼. 핵심 윤석열 당선인하고 저는 한동훈 두 출입구출하면 핵심 두 명이야. 두 사람이 공범이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구속 재산 압류 사죄 압류 장본인이야. 그 사람 모두 잘했다고 박수 치고 그냥 빨고 있는 거야 지금. 그 투쟁한 사람들이 그 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나는 그 특히 대형 유튜버들 있죠. 아예 안 봐 요즘은 너무 실망스러워 가지고. 아이고 사람이 행동을 아니 하는데. 유튜브에도 뭐 대형이 그 소형이 있어요? 아, 그 대형 구독자가 한 100만 대형, 넘어가고 대형? 이런 거 보통 대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아니 근데 이게 저 윤창종 칼럼시 TV도 그 유튜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대형까지는 아직 안 가는 것 같고 솔직히 미안하지만은. 아, 그래서 자꾸 그래서 자꾸 저랑 방송할 때 15만 저 구독까지가 안 되고 한 자꾸 50만 대형 대형 그러는구나. 아직 근데 왜냐면 그만큼 이제 이게 구독자가 많고 한다는 거는 그래서 딱 대형 대형 그, 이런 행성이 그게 군인의 사고 방식이에요. 네. 어? 근데 내가 꼭 그 구독자 문제는 뭐냐면 내가 뭐 변명하지 않겠는데 대형 소형에 대해서 소형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소형이 아니라 얼마나 그러니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대형 얘기는 중대 얼마나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네. 이 여론 내가 여론의 매체만 근무를 해왔잖아요. 네, 네. 여론을 움직이는 오피니언 리더가 과연 그 중에 독자 중에 오피니언 리더가 몇 퍼센트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질이 중요하다 이거죠. 질이 중요한 거예요. 예, 맞아요. 네? 맞아요. 질이 중요한 거야. 이게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 왜냐면, 예, 예, 예. 만약에 우리 윤카스 TV를, 윤석열 당선인이 본다. 네. 그러면 최고로 영향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박근혜 대통령이 본다. 예, 예. 예컨대 지금 뭐, 민주당의 뭐, 지도부가 본다. 그게 중요한 거지. 예컨대 무슨 뭐. 그게 신동부도 본다. 이렇게 나지. 아니, 그건 뭐. 아, 저도 대통령 그건, 출마한 그건, 사람이니까. 그건 정확한 비유가 아니고. 아, 그렇지. 농담입니다. 네. 농담도 좀 재미있는 농담이고. 네. 그게 아니, 뭐냐면. 독자분들도. 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좀 웃어가면서 봐야지. 아니, 윤카세 TV가 아, 왜 소위 말 인플루엔셜 하냐.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질이 다른 거야. 질이 틀리죠. 네. 차원이 틀리지. 거기에 우리. 질과 차원과 수준이 틀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그런데 무슨 대형이 소형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 근데 어? 그거는 자, 그, 저, 양적으로만. 지금 소형이고 대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독자 수만 따졌을 때 그래 얘기해. 우리 그 독자들이 어느 정도의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맞아요. 예.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분들을 설득하면 예. 대한민국의 여론이 어떻게 바뀌느냐. 오케이. 맞아요. 아, 전적으로 동감. 그게 중요한 거지. 예, 예. 전적으로 동감. 예컨대 메이저 신문사의 기자들이 본다 이래요. 예, 예. 또는 메이저 소위 말하는
무슨 종편에 네, 그 메이저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패널. 네, 패널 작가 네. 이런 사람들이 우리 방송을 이제 시청한다. 예, 예, 예. 그러면 그게 바로 영향력이 있는 거거든요. 맞아. 네. 동아리. 자, 지금 이제 대형 유튜브에서 대형이라고 합시다. 네. 유튜브에서 통상자 그래 부르니까. 자, 어떤 사람의 어떤 사람의 스캔들. 그게 몇 건데 30만 명이 봤어요. 네? 네. 그게 과연 영향력이 있느냐 이거야. 무슨 얘기냐면 썬데이 서울이 발행 부수가 10만 부였어. 네. 네? 근데 예컨대 주간 조선은 5천 부도 안 돼. 근데 영향력이 과연 썬데이 서울이 있느냐, 주간 조선이 있느냐? 그건 주간 조선이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쓸데없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저 가세현이라고 아시잖아요. 거기 아 가세현 얘기하지 말고. 거기 보니까 하여튼 뭐 좀 그래요. 아주 좀 소위 황색 언론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언론계에서는 미디어 황 그게 이제 개념이 좀 너무 그 좀 그 말초 신경 이런 걸 자극해서 이제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언론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형 유튜버라 하지 말고 통상적으로 부르니까 내가 한 거고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그렇게 부릅니까? 그 얘기는 그만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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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시죠. 예예 예, 그러시죠. 자 한동훈 얘기 좀 한번 좀 더 해보자. 예예 예. 자 그래서 이걸 깨우치게 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 아 그래서 제가 어제 연구를 좀 했어요. 예예예. 예, 예. 그 이건 완전 박근혜 대통령을 저렇게 특별한 제도 없는 분을 저렇게 생고생을 시키고 그다음에 설집도 없이 만들어 버리는 당사자다 이거야. 당사 나는 그렇게 정의를 해요. 누가 윤석열이가 한동훈이가 윤석열 한동훈이가 한패가 돼가지고 공범해가지고 그냥 마녀 사냥식으로 인민재판 씨를 몰아붙여가지고 그렇죠. 뭐 경제 공동체다 뭐 묵시 이거는 저 이재용 삼성 관계되고 묵시적 또 묵시적 청탁 뭐 이렇게 막 그냥 그 법률 용어도 없다면서요 그런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런 용어. 희한하게 해가지고 그런 죄를 능력은 있어 하여튼 없는 죄를 만드는 능력.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만드는 장본인이라고 그 장본인이 한동훈으로 여겨지죠. 여겨지는 게 아니고 엄연한 팩트라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1심 재판에 징역 30년에 1185 벌금을 직접 구형한 사람이라니까 한동훈이. 그러면 그 공소장을 쓴 사람이 한동훈이야? 당연하겠죠. 그래야 되겠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공소장 작성 책임자라고 보는 거죠. 왜 구형을 법정에서 한 사람이라니까 한동훈이가. 참 그걸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남은종에 뭐 조국도 재판을 또 했단 말이야. 그렇죠. 수사 지휘를 했어 한동훈이가. 그거 해가지고 문 또 해야 되고 자춘도 하니까. 야, 정의로운 검사처럼 또 국민들이 막 헷갈리는 거야. 그게 이제 마치 한동훈이가 제2의 윤석열인 것처럼. 그렇지. 예? 네? 그렇죠. 또 탄압받은 것처럼. 그렇죠. 실제 두 사람의 원래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구속부터 출세가도로 달려있거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잘 보여가지고, 윤석열은 뭐 중앙지검장도 되고. 문재인 정권에 잘 보여. 문재인 정권에. 그 다음에, 검찰총장까지, 검찰에서, 검사들의 제일 꿈이 검찰총장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해군 장교가 해군 참모총장 되는 거 제일 꿈이듯이. 그렇게 출세까지 다 해서, 그런데 대통령까지 됐단 말이야. 예. 누가 만들었느냐?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구속 이 공로로, 그래 된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이는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정권 출범에 1등 공신이에요, 이 사람도. 왜? 수사 실무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덕분에 지금 법무부 장관까지 된 거예요, 지금. 되는 거예요, 지금. 내정이 된 거야. 예? 그런데,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정의부지만, 정의부의 책임자라고 하는데, 가장 정의롭지 못한 걸 했단 말이에요. 그, 검사들 선서가 있어요. 선서. 나 기억 다 안 나는데, 핵심에 일관되는 그거는 정의예요, 정의. 정의를 구현하는 사도처럼 돼 있다고. 그게 검사 선서에, 검사 임용할 때 선서를 하거든요. 우리 장교들 임관할 때 임관 선서 하듯이 검사들 선서를 한다고 그 선서문에 전부 정의야, 정의, 정의. 근데 가장 정의롭지 못한 검사로서 불이한 일을 한 사람이 정의부 책임자로 가는 거야, 지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지, 제가. 근데 심재동님은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어쩌죠, 없죠. 그리고 이 사람이 좀 문제는 이제 조금 저 다른 이야기지만은 그 배경이 왜 검찰총장이 되고 윤석열 그 당선인하고 그렇게 친할까 이런 거니까 그게 뭐냐 김건희 윤석열 부인이 있더구먼요. 그 1년 차야 한동훈이 한 살 아래예요. 근데 김건희 지난번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그 기자하고 뭐 그 다 녹취록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MBC에서는 그 특집 방송 타고 걔 이러는 거야 걔. 이명수가 물으니까 한동훈 뭐 그게한테 뭐 좀 연락할 게 있는데 뭐 연락이 아 걔 뭐 아 이거는 완전히 그냥 자기 그냥 어떻게 보면 시동생 시동생한테 걔라고 하나 그 시동생한테도 그런 얘기 못 하죠. 그러니까 남동생이지 남동생은 한 살 차이인데도 걔라고 할 수가 있지. 그게 만만한 그 친동생처럼 그렇게 느끼시잖아요. 예? 그런 관계에다가 하여튼 그 부인이 또 말이죠. 김현장 그 미국 변호사래요. 연봉이 20억이래, 20억. 근데 그 법무부 장관. 아니, 그 훌륭한 부인을 둔 거 아니야? 아니, 이해충돌 문제가 있잖아. 현직 변호사라니까? 예, 예. 우리나라 최대 법인에? 법무부인이 최대 변호, 그래가지고 연봉 20억이면요. 엄청나게 그 회사에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남편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검찰에서 뭐 이제 사건 뭐 다 조금 아주 소송 대리하면서 그 수입을 올리는 데니까 그런데 네. 법무부 장관이 가네? 그러면 이해충돌 문제가 없겠느냐? 그러면 부인의 이 맡은 소송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서로 이게 그 상관관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가 딱 이렇게 나는 이게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상식 뭐 맨날 그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운 게 그 트레이드 마크가 공정 상식이지 않습니까? 이게 공정하고 상식적인가? 이게 딱 드는 거죠. 자, 근데 국민들이 그런 당연히 이제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모친으로부터 아파트 편법 형의 의혹 또 있고 전세 5억을 뭐 근데 43%를 인상을 해버렸대 1년 사이에. 그건 미담으로 됐잖아. 미담으로. 아, 근데 전세 그게 오히려 미담이라네. 임대차법이 있잖아. 전세금을 43% 올리는 거 위법이라. 네. 몇 퍼센트 이상 못 올리게 돼 있다니까. 뭐 그런 거 뭐 농지법 위반 의혹 등등 뭐 하여튼 뭐 쭉 있는데 한동훈 그 이 내정자의 말은 한마디로 의혹들이 있는데 네.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거예요. 법적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저 이미 정무직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거는 그다 빡강한 무소불위의 그 권력의 저 그 장이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은 저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 그리고 법 공정과 상식이라는 법률 용어는 아니잖아요. 윤석열 그 당선인이 평소에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 이거 완전 트레이드 마크인데 이거는 법 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공정하지 못하고 상식이 맞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구현하겠다는데 영어로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공정하고 상식이 안 맞더라도 뭐 나는 모르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거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더 하실 얘기 있어요 한동훈. 그리고 뭐그 한동훈이 뭐 또 엄청 그 지지 뭐 그게 심지어는 위드 훈이라는 팬클립이 있어요. 위드 훈이 그러니까 한동훈이 뭐 그걸 갖다가 훈이라고 부르는지 나 모르겠는데. 아니, 끝에 자 따가지고 훈이라고 했지. 아, 그게 위더 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글자로. 모델 포스래 한동훈이. 모델 포스라 이거. 그리고 비주얼 깡패님이래.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비주얼 막. 근데 미아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모델이 무슨 저런 모델이세요? 완전 시끄러운 안경에다가 뭐 머리를 길어가지고. 그, 뭐, 마스크 검은하면 맞았는데 보니까 완전 지금 무슨. 아니, 난리가 났다고, 지금. 보수란 사람들이. 공직자로서 국민들한테 공직자가, 처신이 공명정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명해야 되잖아. 그런 이미지하고 그래가 뭐래. 왜냐면, 투명하다는 거냐. 얼굴도 반반, 그냥 다 이렇게 국민들이 좀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얼굴이 생김새가 있는지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 검색해보지 않고 요즘 나타나는 모습 보면은 무슨 모습, 그리고 얼굴이 너무 표정이 어두워. 우울해. 별걸 다 시비 것이야. 아니에요. 근데 공직자는요. 제가 옛날 군에 있을 때 부하들한테 내 한 얘기가 있다니까. 항상 공인은, 그 다음에 장교들은, 이건 공인으로서 얼굴 표정 항상 연습을 해서 하더라도 억지로라도 밝게 만들어, 밝게. 왜? 부하들이 그거 보고 말이야. 야, 우리 무슨, 저, 뭐, 여러분 작정한 말이야. 아니, 얼굴 붉은 거. 근데 부부 싸움 했나? 우리가. 근데 얘기 좀 이제 그만. 아니, 나, 그만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공인으로서, 근데 얘기 좀 이제 최상급 공인은요. 얼굴 표정까지요, 공인이에요. 밝게 해야 돼, 밝게. 불필요한 수축을 안 하도록. 그 공인의 의무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한동안. 근데 이거, 얼굴 표정 보면요, 굉장히 짜증스럽고, 어... 짜증스럽고. 너무 감정 갖고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 사람은 완전 습관이 얼굴이 짜증이 막 배어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환호해요. 한동훈이에 대해서. 그래, 한원. 난 내가 볼 때는. 그리고 뭐, 생활들이 다양하니까. 내가 볼 때는 존중하는데. 뭐 있잖아, 나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나이 먹은 왜, 그, 무슨, 악사, 기타리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러세요. 나는. 나는 그렇게 보이더라고. 그 뭐, 근데 막 엄청나게 환호해. 연세가 많으신 분일수록, 한동훈에 대해서 엄청나게 환호합니다.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거 아니에요. 그 표정이 그렇게 어둡고, 짜증스럽고, 꼭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그거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공인의, 그 다음에 지휘관 있잖아요. 지휘관이잖아요, 법무부 장관은. 내가 이제 안경도, 이거는 저 안경도 왜 그렇게 패션 연예인처럼 쓰느냐. 그 안경 트위가 2만원 가요. 예, 이게 공무원이 쓰는 안경이 아니고, 이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얼마나 멋있는데 왜 그 안경 쓰고 갖고 시비를 거냐고 그러더라고. 아, 연예인이야, 자기가. 자스티스, 정의부 장관인데, 법무부 장관. 자기 연예인을 착각하면 안 되지. 제가 저 원래 뿔테 안경을 전역하고, 그 좀 젊어 볼까 싶어 한번 써봤어요. 집사람하고 딸내미 다 반대요. 그, 하지 말아야 돼. 그쪽 그래서 이제 안경을 이거 이제 동생이 이거 그쪽 좀. 그쪽 다 군사 문화가 쳐다 있고. 아니, 동생이 이제 안경 하나 저, 그냥 쓰는 거. 군사 문화가, 그 군사 문화가 쩔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야, 사모님하고. 그 자제한테 얻은 안경을 지금 그 이후로 쓰니까 네. 훨씬 낫대요. 훨씬. 그게 좋다는 거 아니야. 네, 훨씬 낫대요. 검은 이렇게 안경보다. 본인 얘기를 좀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아니 이제 사례를 들어야. 자 이제 한동훈 이야기는 다 하신 거죠. 다 하셨죠. 근데 지금 그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예예. 예. 그 뭐 저 뭐 한동훈 뭐 그런 분들 있지만은 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적절하다는 여론보다 많아요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그, 한국사회여론연구소라고, 거기서 발표한 게, 그저께, 부적절하다가 44.7%, 적절하다가 43.2%인데, 뭐 비슷한데. 아니, 정확하게. 44.7%가, 한동훈의 그, 법무부 장관 부적격이라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래, 적절하다는 사람이 43.2%. 그럼 1.5% 차이 나네. 비슷하다 봐야지. 비슷하다고 봐요. 비슷하다 봐야 되는데, 그게 더 떨어질 것이냐, 떨어지지 않을 것이냐. 그건 뭐 모르겠죠. 근데 좀 네. 실체가 드러나면은, 이제, 오늘 또 방송 보신 우리 독자님들께서, 이거, 야, 한동훈 이야기 되면 그렇더라. 많이 알려가시가지고, 어찌 알 거는 제대로 알고, 사람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이 방송의 기능이 그런 걸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거죠. 정도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말이에요. 네. 이제 용산으로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이제 가면 네 그걸로 끝난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가가입니다. 그 대통령 집무실이 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 주로 많이 나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하나 더 떴어. 야, 해병대 사령관 공간이 있거든요. 아. 그거를 경호동으로 쓴대요. 경호동으로. 경호동. 그러니까 지금 그 원래 지난번에 와서 나오셔가지고 그 구조를 다 설명했잖아요. 예, 다 했죠.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내가 그 1년간 그 그 공간에서 생활을 해봤잖아. 한 번만 얘기하세요. 예, 그래서 내가 그 구조를 안다고 눈에 선해.
근데 해병대 사령관 공관이잖아. 예. 그 해병대 사령관 내쫓고. 예. 거기 있죠. 경호동. 그걸 이제 청와대, 대통령. 관저 경호. 경호동으로 쓴다. 경호동으로. 또 그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관저를 그 외교부,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웃기는 게, 그걸 저, 당선인이 지난 3월 20일에 직접 브리핑해서 발표해서, 뭘 또 뽑아가지고, 그냥, 아주 폼 나게 막 자신만만하게 하더구먼요. 근데, 그때 자기 입으로 그래서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관저를 옮기겠다. 근데 이걸, 그런 예산까지 25억을 탔어요. 그때 분명히 자기 입으로 얘기했지. 그러니까. 예산까지 이미 저 국무회의까지 해가지고 뭐 그 의혹질이 있었지만 탔는데 리노베이션 하러 육군총장 공원을 가봤겠죠. 하 이거 보니까 75년도에 준공을 해가지고 오래되고 낡고 그건 말이 안 되니. 비도 새고 무슨 하여튼 뭐 그렇게 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야. 아 그러면은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관제로 쓸 때 사전에 발표 전에 가서 그 공관을 한번 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대통령 당선인이 그리고 인수위에서 그런 기본적인 그 현장 확인도 안 하고 그렇지. 당선인 입을 통해서 그 발표를 하냐고. 그래 이거는 웃기는 이야기가 완전히 이런 시행착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처음도 아니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야. 어처구니 없는 거죠. 원래 이거 광화문으로 대선기한 내내 광화문 정부 설청사로 청와대로 옮기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아, 국민들, 그래. 그 앞에 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약속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전으로 모르는 걸 아이사범 하는구나. 얘가 조금 저 홍을 받았단 말이에요. 당선되고 또 뭐라 그랬어요? 당선되고 보니, 광화문 저 정부 청사로 가는 거는 갔다가는 재앙이더라 재앙. 그렇지. 이야기를 했어요 당선인 직접. 그러니까 면밀하게 검토도 안 하고 아니, 공약으로 해가지고 국민들 표만 끌어모았는데. 그럼 그동안 얘기한 건 아니, 뭐야? 국민들한테 한마디로 사기친 거죠 사기. 한마디로 국민 기만이야 사기야. 그렇잖아요. 그렇게 엉터리 공약으로 해가지고 표 모아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당선돼. 뭐 보니까 이거 완전히 좌파 방송이구만. 네. 어 재앙이더라. 네. 이래가지고 그래 새로운다. 지금 심 대통령님은 그 좌파 방송이 아니고 심 대통령님은 좌파예요? 아니 사실은 사실대로 아셔야지. 아 벨갱이에요 지금. 이거 제가요 제 이름 치보십시오 인터넷에 나무 위키라고 있어요. 거구 거구로 나요 제가. 극으로? 어, 나무 위키라고 있더라고. 제에 대해서 쫙 신상이 나. 그거 이제 여기 방송 보고서 하는 거야. 그런데 하여튼, 그 자꾸 저, 자꾸 이게 저, 김 빼지 마시고. 아니, 사실은 사실대로 아셔야 된다니까. 극우든 극자든 중도든 관계 없다니까. 저는 사실은 사실의 입각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야. 자, 그래가지고. 상식으로 이건 이해가 안 되네. 그래, 육군총장 공관에서 이제 그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또, 자, 처음에 저 대통령 집무실 이제 그래가지고 광화문에서 공선을 했지 않습니까? 관제를 또 육군총장 공관으로 했다가 한 달 지금 10일이 지났잖아, 인수위가 이제. 근데 육군. 그래, 그, 이렇게 이제 회사까지 탔는데 도저히 안 돼.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제. 그렇지. 야, 그러면 외교부 장관이 그, 아 외교부 장관은 장난입니까, 뭐? 근데 또 이제 어떤 보도가 나왔었냐면 그 사이에 예.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이제 다시 고쳐서 쓴다고 했는데 예.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지금 그 국방부, 네, 그 국방부 그 경내 안에 예. 관저를 쳐라라고 윤석열 당선이 지시했다라고 하는 그 기사가 나와요. 차라리 그게 맞아요. 차라리 어차피 옮긴다면은. 네. 그런데 꼭 지난번에 제가 처음 말씀드렸는데 조암도에 있잖아요. 직접 브리핑하는데 건물 세 개 막 딱 나와요. 나머지는 쫙 정원처럼 막 잔디밭이 펼쳐지고 이랬는데 그림처럼. 지금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국방부 신청사하고 그다음에 왼쪽에 국방부 근무지원단 새로 지은 건물이거든요. 깨끗해.
오른쪽에 이제 합참. 건물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앞에 국방부 시설단이 있고 한 16개 그 직할 부대가 그 건물들이 있거든. 앞, 뒤, 좌우로. 근데 그게 싹 다 지워져 있다고. 그, 지금 그 아무 계획 발표된 게 없어요. 그런데 정면에 조그마한 단독주택이 하나 있어요. 네. 네? 육군참모총장 서울 사무실이야, 그게. 그걸 리모델링 갔으면 돼. 지금 저 영무부 장관 공간 들어가는 것보다. 왜? 영역이 있으니까. 가깝고. 차. 그런 생각을 왜 못하는지 난 모르겠어. 그러니까 현장을 가보지가 않은 거야. 예? 그 지금 뭐냐면 그게 인수위 그죠. 예. 지금 예 근데 한남동에 예. 뭐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리모델링 하던 외교부 장관 공관을 리모델링 하던 간에 예. 어쨌든 한남동에 그 관저를 만들면 예. 지금 용산하고 거리가 꽤 되잖아요. 그게 3.5km잖아요. 예? 지옥이야. 교통 지옥. 아니 교통 지옥일 뿐만 아니라 예컨대 유사시에 예. 대통령이 예컨대 북한이 도발을 했다. 안보 예. 유사시에 예, 예, 예. 대통령이 그 용산 그 집무실로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예, 예. 어? 예. 그러니까 백악관 안에 대통령 집무실하고 대통령 내외가 쓰는 그 레지던스가 같이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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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되는 게 맞는 거야. 이유가. 예. 그러니까 지금 예컨대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긴다면 네. 거기에 있는 시설 어느 것 하나를 고쳐서라도 네. 거기에 대통령 그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쓸 수 있는 관저를 만들었어야 돼. 근본적으로. 백악관 개념을 하면요. 네. 지금 국방부 10층 건물이지 않습니까? 옥상 있잖아요. 네. 옥상에 펜트하우스 식으로 대통령 관저 거치면 좋겠어 나는 백악관이 그래 돼 있거든. 얘는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요 청와대도 그 본관에 2층에 대통령 그 저 관저가 있었잖아요. 아니 박정희 대통령 그럼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집무실이야. 아,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가 아니라 노태우 대통령 그렇죠. 그 이제 지금 본관 전반부 전반부까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예, 예. 그 총독부 관저 예예예 예, 예. 그 총독 관저를 예. 썼기 때문에 예, 예. 2층은 관저고 예, 예. 대통령 관저고 아래층이 집무실이었어요. 예, 예. 그 대통령 행사 전부 다 그 사진이 거기서 찍은 거라고. 그 1층에. 그래서 제가 그 건물이 눈에 드러나다니까 예. 이제 82년도에 저 해군 참모총장 수행본 할 때 예. 청와대 행사에 그 가면은 그 관저 밑에 이렇게 차 대고 내려오면은 대기하는 데가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담배 피고 기다리면서 그 아, 그렇죠. 그 유명한 경무. 크지도 않아, 2층. 네. 아주 조그만해요, 건물이. 그걸 이제 YS가 다 때려 부신 건데. 포크레인으로. 네. 자, 그런데. 네. 지금 이제 그런,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예. 청와대가 어떻게 돼 있어가지고 운영된다는 그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내외는 그 대통령 집무실 이 컴파운드 경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서초동에서 이제 출퇴근 한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뀌면서요. 네, 바뀐다. 이게. 검토 단계인데 아직 네. 뭐 확정은 안 됐어요. 검토한다고 이제 발표했는데 그걸 하다 그냥 계산을 해보니까 좀 수리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1년 전에 그 새로 수리를 했대요. 깨끗하대. 예. 그리고 보수 소유가 그래 많지는 않지만은, 최소한 한 달은 걸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6월 말 정도에 그래 들어간다는 거야. 그럼 그때까지는 지금 서초동. 예. 아파트에서 출퇴근 한대요. 한 달. 그게 이제 주상복합인데. 한 달 이상. 예, 주상복합. 지금 이제 외교부 장관 공간이라는 게. 예, 예. 그게 외교부 장관이 가서 잠만 자는 데가 아니라. 아니고 행사장이고 나 그것도 구조를 다 안다고. 그게 보통 큰 구조가 아니에요. 어, 그럼요. 그 잔디밭도 있고 가든 파티도 할 수 있고. 네. 뭐 그럼 있고. 거기서 외교부 장관을 쫓아내면. 네. 그 외교정도 해요. 외교부 장관은 어디에서 그 외교 활동을 하냐고. 그건데 뭐 주한 대사관 그 대사들 불러다가 뭐 거기서 어?
파티하고, 그게 그 외교부 장관이 그 파티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네? 근데 파티가 그냥 일이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 외교 그 무대니까, 그 자체가. 네. 외교 활동이니까. 그 자체가 외교 활동이니까. 그럼, 네. 근데 그건 이제 어디로 가야 돼? 그럼 어? 뭐 또 어디 뭐 하겠죠. 하여튼 문제는 외교부 장관이든 육군참모총장이든 해병대 사령관이든 네. 대통령이 이거 관저할 테니까 너 비켜라 하는 게 그게 공정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아,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들을 테니까 그거 비켜라. 이게 공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내 찬지 이상한 의문이 드는 게,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이거 말이야, 이거 저, 소통이 좀 안 되니까, 펜타곤으로 내가 집무실을 옮길 테니까, 펜타곤에 근무하는 육해공군 해병대 비켜라. 그게 가능합니까, 그거? 그런 발상 자체를 못하죠. 못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세계 10위권의 문맹국이 대통령이 내 들어갈 테니까 국방부 비켜라는 게 이게 그것도 본인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내신 거 공정상식이 그러니까 이제 맞는다 이거야.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국민의 수준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지. 그런 것 자체가 먹힐 수가 없거든. 근데 우리는 지금 수박보수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윤석열이가 좀 한다고 하는데 좀 내버려 둬라. 제정신 아니지. 그건 보수도 아니죠. 아니, 지금 대한민국 보수라는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는데 무슨 보수가 소리야. 아니고, 그건 완전, 그 노비지, 노비. 조선시대 노비지. 아니, 정확하게 사실을 인식을 하고. 아니, 좀 한다고 하는데, 응? 그 청와대도 그거 개방해가지고 다 좀 쓰면 좋은데, 왜 그거 한다는데 그 시비를 거냐고 걸고, 또 용산이란 데로 이사를 가도 문제가 없으니까. 어? 간다고 하겠지. 그걸 왜 반대하느냐.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고 지지하라는 거야. 아, 밀어주자, 이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렇게 절대 못 해요. 왜냐면, 사리를 따져가지고 지지를 할 건 하고, 그 다음에 안 맞은 거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고치도록 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저분 얼굴 인상, 그, 우그러지는 거 보시라고. 누구? 저분, 저분. 어? 아, 앞에 계신 분. 아니, 도저히 이걸 수용을 못 하겠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이 부조리를. 군에 있을 때도 직속 상관한테도요, 아닌 건 아니라고 나 얘기하는 사람이거든. 한동훈이네, 완전히. 아니, 한동훈, 한동훈이 아닌 건 아니라고, 아닌 거라고. 그건 뭐, 다를 수도 있겠지. 아, 김종인이야, 그랬잖아. 김종인 씨가. 어? 그 한동훈 상사들을 만나보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스타일이야. 저는 죽어도 그래 해.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이더라. 어? 김종인이 그랬죠. 그랬죠. 그것도 뭐. 그 얘기 지금 열받지 마시고. 틀린 말은 아닌데, 왜냐하면 제가 부하로서 특히 그 군의 위기지자에 엄격한데, 예. 잘 보여가 좋은 말만 해가지고 점수 딸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점수 따는 방법이 있어. 결과가 좋게 만들어서, 야, 네 말 들었고 해보니까 맞더라. 해서 상관도 인정하는 그게 진짜 인정이라니까. 나는 항상 그렇게 했다니까, 사실은. 이거 내 자랑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이거 방송도 윤석열 대통령 무조건 귀에 좋은 말만 할 수가 없어요. 결과 좋게 어떻게 보면 조언 내지 충고를 해서 바깥 가서 결과가 좋으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보람 있고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무슨 결과가 뻔해지려 이렇게 가다가는 안 좋은 게 내 눈에 보이는데 명확하게 보이는데 그 이야기를 안 한다? 이건 아주 비굴한 거죠. 제 자신을 비굴하게 만드는 거죠. 그 대선 과정이나 또 지금 이 인수위 그 시간 동안 보면은 네. 현실에 그 영합하지 않으면요, 예, 네? 네. 상당히 그 피곤한 인생을 사는 거야. 아,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근데 저는 근데 우리 심대동님은 후회 없어요? 후회 없어요, 저는 소신껏 사는 게 행복하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소신껏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신이 잘못되면 안 되지. 소신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정직하지 못하고 비판을 잘못된 소신. 예를 들면 뭐 자기가 출세하려고 억지로 부리는 소신 이런 거는 안 되지. 하지만은 내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소신 이런 거는 지켜야 돼요. 근데 사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떳떳하잖아요, 그죠? 떳떳하죠 우리가. 굉장히 떳떳하지. 남한테 피해 줬습니까, 우리가? 아니, 피해를 떠나가지고, 네. 피해를 준다는 얘기가 아니야. 아, 나라 잘 되라고
그다음에 대통령 잘 되라고 이게 그저 솔직한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팩트를 과장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네? 팩트에 침소봉대하는 것도 예, 아니고 예예예 예, 예. 맞습니다. 진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예, 예. 5월 10일 11시에 이제 청와대를 개방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집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4월 28일까지 한미연합훈련이 있어가지고 예, 예. 28일 이후에 지금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국방부에 1, 2, 3, 4층까지 쓰는데 예. 1, 2, 3, 4층까지가 지금 이제 한미연합훈련을 위한 헤드쿼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5월 10일 여의도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어디를 가야 되냐면 국방부 5층을 가 있어야 돼. 5층을. 5층. 그럼 5층에는 그냥 책상밖에 없는 거야. 그게 이제 그 얘기가 있어요. 펭귄님 또 예 슈퍼챗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그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조리를 얘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공청회 같은 거라든가 이게 다 이게 지금 거쳤어야 되는 거거든. 예?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후진국이라는 거지. 어떻게 이러한 그 졸속이 먹히느냐 이거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야, 참 근데 국민들도 이렇게 졸속으로 하는 얘기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뭐 특히 수박 고수들 예. 무조건 이게 아니, 지금 보면은 시간이 아직 남았잖아요. 예. 그 10 오늘이 20 며칠입니까? 1일. 1일이니까 예. 지금 취임식까지는 40일 남았죠. 취임식까지는 예. 아, 왜 40일이에요? 지금 5월 10일 날 취임식이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지. 아, 40일 한 20일밖에 안 남았네. 그럼요. 어이구, 다 됐네. 그러니까 20일 동안 이걸 옮긴다는 건, 이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만약에 정말 옮긴다면은 그 후유증이 굉장할 거야. 야, 그리고 한 가지. 나는 그래서 이 대안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건, 이 계획을, 이건 보류해야 돼요. 보류. 네? 이걸, 지금 20일 동안에 이걸 한다는 게 엄청난 이 소위 말하는 부작용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지금 언론이 윤석열에 대해서 친화적이라 하지만 이거 안 쓰겠어요? 어? 그 쏟아져 나오는 봇물처럼 쏟아 나오는 그 부작용을 보도를 않겠냐 이거야. 보도는 되죠. 응? 그리고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해병대 살인관. 네. 국방부, 청사에, 그 옮기는 거, 이런 거, 연쇄적으로 계속 옮겨야 되거든. 또 외교부 장관이나 그 가족, 해병대 그 사람들은 또, 공간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그냥 피난민도 아니고, 전쟁 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공정상식이 안 맞죠. 그러니까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공정상식이라고 거의 거창한 이야기인데 하도 그까지 노래를 불렀으니까 아, 그것은 나는 이것은 그래 좋다. 윤석열 당시에 한번 옮겨봐라. 네. 옮겨보는데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자. 응? 이건 보류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를 참칭하는 사람들이 이건 집단적으로 윤석열한테 건의를 해야 돼. 맞아요. 그래서 이걸 막아야지. 어? 이걸 안 막고서 지켜본다는 사람들은 이건 정말 나는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봐. 예, 예. 저는 그렇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네. 그럼 청와대 그 개방도 말이죠. 또 그것도 변경됐어요. 아시죠? 원래 5월 10일 00시. 아, 그럼요. 예, 네, 전면, 그것도 전면 개방한다고. 네. 계속 반복적으로 발표를 해서, 예? 그런데 어제 보니까 11시로 또 바뀌었어. 예. 그것도 전면 개방이 아니고 또 부분 개방. 건물 밖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그게 왜 그랬는지 한마디 설명도 없어. 아니, 전면 개방을 할 수가 없어. 자기도 멋대로야, 멋대로. 청와대 자체가 이건 국가 최고 안보기,
안보시설이죠. 시설이기 때문에. A급 안보시설이죠. 이걸 그야말로 문 열어온다고, 문 열어온다는 거 아니야. 본관이 뭐고 다 문 열어놓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이걸 개방하는데도 1년 이상, 2년, 몇 년이 걸려요, 이게. 그 안에 어마어마한 안보시설이 묻혀 있는데. 아, 또 그 바람에 영영시로 전면 개방한다고 하는 바람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족이 하루 전날 짐 빼가지고 저 취임식 하루 전날은 저 시내에서 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시내에서 자던 아, 뭐 아니 11시에 개방하면은 거기서 주무시고 취임식 참가하고 그냥 해도 되거든. 그래 대한민국에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고 무수한 시간 기관장들 그 이 취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공간이 있는 데가 많거든. 경찰도 있고 군도 그렇고 뭐 어? 다 전임자는 취임식 하루 전날까지는 거기서 사용을 해요. 그 취임 당일날 아침에 대부분 이렇게 이제 큰 짐은 다 미리 빼지만은 평소에 주무 자고 이임하는 당일날 아침에 다 하거든. 그게 그냥 그건 기본 예의야. 그리고 인간으로서 그건 아주 하나의 근데 이거는 대통령이 갔다가 잠잘 데가 없어가지고 워낙 영영시에 개방한다니까 잠을 못 자지. 그래가지고 하루 전날 해가지고 시내 어디 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이제 아주 그런 문재인 쪽에서는 딱 트집을 잡아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내부를 그렇게 이제 정리하고 하는 전후 차원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아니 인간적으로 그렇게 안 하는 면도 있지만 이건 한마디로 이제 윤석열 권력과 그 세력과 문재인 권력이 그런 문제에 대한 논의조차도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어? 진짜 참. 그리고 이제 문재인 쪽에서는 오히려 이걸 갖고서 또 하나의 이제 쇼를 하는 거야. 쇼 하려고? 자, 봐라. 어? 이게 윤석열이가 이제 이런 사람이다. 어? 그래서 이제 고민정이가 조지고, 인간성이 없다는 놈, 뭐 이렇게, 어? 냉혹한 인물이라는 놈 조지고, 이게 뻔한 이야기인데. 아니, 근데 우리가 공격 소재를 준 거죠. 네, 우리가 중요하다 보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게 지금 우리가 뭐 뭡니까? G10 국가에 들어있다는 동, 뭐다는 동, 이제, 어? 3만 불이다, 5만 불이다 하는데. 창피한 일이 이런 게 자체, 이런 졸속 자체가 먹히고 있다는 거. 응?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네, 먹히고 있다는 거. 우리 아까 이제 한동훈부터 얘기를 했지만. 네. 이게 참 그야말로 부조리의 덩어리야, 지금. 선진국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세계 10대 문명국이 말이지. 이런 거 완전 주먹구야. 갑자기 그냥 백악관 다 개방하고 펜타곤 가겠다. 딱 이거거든. 응? 그 이 부조리를 이제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는 건데 나는 윤석열은 이게 만약에 그냥 강행이 되면 지금 야당에서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하고 싶은데 해라. 야당에서도 이게 얼만큼 문제점이 나올 거라는 걸 모를 리가 없어. 그 사람들 또 김대중 5년, 노무현 5년, 문재인 5년, 15년을 집권해 본 사람이야. 청와대가 뭐 하는데도 다 알아.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폭탄 돌리기야. 그냥 네가 갖고 터져버리라 이거지.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불안해. 근데 해군, 지휘관 있잖아요. 예. 뭐, 계급별로 지휘관 다 있는데, 고속정 정장도 지휘관 있잖아요. 예. 고속정 정장이, 신구임 정장이 새로 부임하고 인계인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비밀로 인계인수예요. 지금 고속정에, 심지어 재산. 고속정이 평가된 재산이 얼마고, 예. 무장이 어떻게 돼 있고, 세부 목록 있잖아요. 비밀 문건 몇 건에 3급, 2급 비밀임 이래가지고 제목까지, 예? 그래서 승조원들 이놈 해서 종합적으로 이거를 인계인수 서명해서 상부에 보고를 해야 돼요. 사인해가지고 그 법적 문서를 낳는다니까.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유티스님이 바이든 오면 한미 정상회담은 라마다 르네상스에서 하자 지금 강남에. 어? 굿 아이디어입니다. 지금 라마다 르네상스를 엄청나게 리모델링 했다.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더라고. 얼마 전에 보니까 강남에 라마드 르네상스의 저 초대 호텔 초대 사장이 네. 제가 중2 때 모셨던 부관으로 모셨던 분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 구조를 잘 안다니까. 그때 처음 지어가지고 막 야 강남에 네. 이거 내가 라마드를 뛰어왔는데 조나무 회장 조나무 회장은 회장이고 오나 사장이 있어요 사장. 아 그러셨구만. 하여튼 군대에서 뭐, 시작해서 군대로 끝났는데 군대 평생 있어가지고 아니 이제 군대 얘기 그만을 할 때지 그래서 신뢰함을 좀 느끼시죠. 전역하신 지가 언제였죠? 몇 년도죠? 그래도 그 군의 그 뭐 애착이 전역하신 지가 한 10년도 넘잖아요. 13년. 아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아이고. 아 13년 됐어요. 13년 됐어요. 2008년에 했으니까. 어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이제 윤석열 피로증 우리 좀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예예예 예, 예. 하시죠. 지금 3월 10일 날 이제 당선 확정되고서 오늘이 4월 22일이니까 한 달 한 열흘쯤 지났네요. 네 많이 지났네. 나를 한 10년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5년보다 더 길은 것 같아요. 예. 예. 느낌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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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이념과 코드가 완전히 맞지 않다는 대전제 속에서, 어? 이걸 이제 우리가 헤쳐왔는데, 예, 예. 물론 고통스러웠죠. 근데 윤석열 정권은 명색이 국민의힘이 집권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정말 나는 지금까지 내가 그 이제 전두환 정권부터 지금까지 쭉 그 관찰을 하면서 네. 뭐 분석하고 평가하고 글을 쓰고 방송을 해왔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판적일 때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새 정권 때보다도 있는 그대로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건 더 그 비판의 농도가 더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저 뭐 같이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역대 정권이 그 대통령실로 당선돼 가지고 인수위원회가 다 있었잖아요. 예, 예. 그게 언제부터 생겼다더라 인수위원회라는 게? 김영삼 저 노태우 정권 때. 아 그때부터 하여튼. 예예. 예. 그 국민들이 이제 대부분이 인수위원회 이런 그 대통령이 바뀔 때 그 좀 익숙돼 있다고. 근데 옛날에 인수위원회가 처음 출범했을 때는 뭐 새로운 뭐 정부 조직 이렇게 개편하고 뭐 이런 앞으로 이렇게 할 거고 말이지. 뭐가 정리가 돼. 그리고 좀 마음이 놓이고 뭔가 좀 기대도 하고 희망을 가졌단 말이에요. 예.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물론 지역적으로 어, 좀 실망스러운 것도 좀 있었지만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아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인수위원회 활동하고 발표하고 이런 거 쭉 보면서 국민들이 아 그래 희망을 가지는 게 그 분명해요. 그런데 지금 특이한 거는 윤석열 이 저 정부의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뭐 특별히 희망을 못 느끼는 것 같아. 오히려 희망보다는 기대치를 자꾸 계속 낮추고 뭐 억지로 저 지지자들은 뭐 잘하겠지 해가지고 희망을 가지는데 일반적으로 계속 낮아지는 거야 지금. 걱정이 더 늘어나는 거야 지금. 그렇죠. 그게 문제라니까. 그럼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아까 뭐 한 달 10일이 됐는데 인수위 그 소위 비전 소위 희망의 등대가 안 보여. 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저런 인수위 활동을 보면서 아 그 등대를 보고 우리가 이제 야간에 막 찾아가잖아요. 모항으로. 어선이든 상선이든 군함이든 말이죠. 네. 그 바짝바짝 돌아가는 걸 보면서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바짝바짝 돌아가는 등대와 같은 비전이 무슨 그림인지는 모르는 거야. 암흑 속으로 좀 따라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니까? 암흑과 같은 칠흑과 같은 밤바다를 등대불도 없이 그러니까 그냥 어디로 따라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지는 게 왜 인수위에서 지금 한마디로 딱 끝내신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지. 제일 인수위원회에서 할 거는 업무 인계 인수를 받는 게 제일 주 기능이지만 국민들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등대와 같은 불빛을 비춰줘야 돼요.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등대불이 꺼졌다가 켜졌다가 말이야.
어떤 데는 막 밤바다에 길도 모르게 헤매게 했는데 네. 아, 저 윤석열 정부에서 등대를 우리한테 이렇게 많이 비추는구나. 야, 저 불빛만 따라가면은 어? 희망의 미래가 있다. 뭐 이렇게 저 그리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나라와 개인이 등대불이 안 켜져. 계속 국민들은 암흑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등대불을 안 비추고 있는 거야 지금. 나 그게 제일 큰 문제라니까. 그게 희망을 한진수님이 여기 처음인데 재밌네 그러셨네. 예예예. 예, 예. 아 그러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건 재미를 떠나서 예, 예. 정말 심각하게 걱정하는 거예요. 아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 10일 동안 어떻게 윤석열 정부가 나라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 제시도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그냥 캄캄한 밤바다에 헤매고 있는 거야. 뭐 어떻게 대한민국을 바꾸겠다. 밤바다에 그러니까 인류 편조처럼 표류하고 있는 거야. 표류하고 있는 배로 보면 돼. 흔들흔들하면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도 사실은 괴로워요. 그렇잖아요. 아, 그때 같은 값이 좋은 말하는 게 편하죠. 그렇죠. 상대방도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게 네. 제일 편한데. 근데 뻔히 사실을 도외시하고 네. 네. 듣기 좋은 말만 양심상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리고 이게 방송인데 예 그러면 그리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진실을 말해야죠. 네, 사실이 우리 윤카스 TV는 우리 그 자유국민전선 자국전과 함께 대선 전에도 그 긴 시간 동안 네. 소위 말한 소신과 원칙을 지켜왔죠. 네. 또 앞으로도 예. 절대 윤석열 정권과 영합하지 않고 예. 우리가 정도를 거래야 당연합니다. 될 겁니다. 예. 네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더 말, 방송 끝난 거 아니시죠? 아, 끝나야 되는데? 아니. 또 남았어요. 아니, 그런 게 중요한 걸 말씀드렸는데 예,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윤석열 신정부에 대해서 예. 왜 국민들이 걱정이 되느냐 하는 건 내가 딱 일곱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자기가 내세운 아까 말씀드린 공정과 상식이라는 거기 자체가 예. 스스로 지금 그 부정하고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인사에서부터 뭐 청와대 집무실 이전 이 공정하고 상식 거리가 먼 거야.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 저게 아닌데 저 사람 윤석열 옛날 대선 후보 때 근데 현재까지 그걸 주로 주창을 했는데 실제 하는 건 그거하고 거리가 먼다는 게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네. 아까 비전 얘기했잖아요. 세 번째는 이념적 정체성. 도대체 윤석열 당선인의 정체가 뭐냐. 저분이 좌파냐 우파냐. 이게 헷갈리게 계속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네 번째는 판단력. 이게 근본적인 의문이 가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시행착오 많았거든, 그동안. 아까 뭐, 집무실 이전, 관제 이동 환음에도 말 바꾼 게 굉장히 많잖아요? 시행착오가 계속 일어나는 거야. 오락가락 하는 거야. 물이 계속 도리도리 하듯이 정책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지금 오락가락? 왜? 판단력의 근본적인 의문이 왜? 결국 모든 의사결정은 문재인 당선인이 할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대외적으로 인수위에서 발표도 하고 하는데, 발표를 뒤집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 근본적으로 완전히 이건 뭐 좌파 방송이구만. 네. 아니야. 정확하게 사실은 얘기하고. 자, 그리고 그다음에 흥분하지 너무 말고. 독단적이야. 아직 일 초전하는 방식이 너무 독단적이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소통 협치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자가 당책이야. 혼자서 밀어붙이 뿌리는 거야. 아까 막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인기는 얻고 싶은데 어설픈 거야. 포퓰리스트. 어설픈 포퓰리스트적인 행동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본인은 그냥 독단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말은 통합, 협치, 소통 전혀 안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마지막 일곱 번째 태도. 태도 문제. 태도 불순해. 건들건들하고 이게 우리 국민들이요. 애티튜드가 그런 게 굉장히 싫어하거든 우리 국민들은. 예. 자기 뭐 저 오만하고 건방지고 말이죠. 건들거리고 말이죠. 그렇게 뭐 윤석열을 줘도 되는 거 아니 본인 행동이 그렇다니까.
지난번에 대선 때 왜 정말 한마디로 눈에 기차 앞에 그냥 좌석에다가 말이지 눈에 거슬린다. 구두발채를 올리나 이런 게 전부 다가 습관화 돼 있어 이 사람은. 그렇게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빨리 고쳐라. 국민들이 싫어한다. 그러니까 지금 저 윤석열 당선인을 싫어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배라는 거냐 배 여론조사.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고친다고 완전히 말이야. 빨갱이 방송이구만. 아 저를 빨갱이라 해도 전 상관없어요. 네. 저는 어차피 그런 욕심에서 다 떠났기 그 때문에 참 답답한 일입니다. 네. 답답한 일인데 우리 제동님의 말씀은 뭐 100% 맞는 이야기고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의 뿌리는 네. 윤석열 당선인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모든 거는 윤석열 당선인 모든 문제의 뿌리가 예, 예. 지금 윤석열 당선인한테 있는 거죠. 자,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예, 예. 또 있어요. 관련해서. 예, 예. 지금 저 정호영 그 보건복지부 장관 예. 내 그 아빠 찬스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예. 그 예. 신한강에서 다른 뭐 다 아실 테니까. 근데 문제는 윤석열 당선인이에요. 이분이 지명하셨잖아. 이게 계속 여론이 안 좋고 말이지 이런데 왜냐면 조국 그 사건하고 비교가 되니까 또 조국 사건을 통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잘 대통령까지 됐다고 봐도 관이 안 될 정도로 그런데 조국보다 더 심하다는 얘기야 지금 뭐냐면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임자인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현진 얘기지. 아니 배현진 배현진 대변인이 얘기지. 대변인을 통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그랬다고.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자기 책임 회피야. 소위 박패서라는 말 있죠. 박패서. 영어로 박패서. 그 책임 회피잖아. 이거는 판단을 자기가 할 걸 왜 국민부 판단하라고 해요? 국민 판단은 이미 다 여론을 다 놓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저 당선인으로서 정정당당하고 뜻하지 못한 행동이에요. 그렇지. 이 정도에서. 아침 방송에서 그 얘기 하자. 이거 네. 미국 거 저 책상 이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예. 대통령 책상. 루즈벨트 대통령. 그렇죠. 모든 그거는 여기 내 책임 여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멈춘다. 멈춘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지 책임을. 근데 왜 그런 걸 다 미루냐고. 뻔한 걸 가지고. 알겠습니다. 정말 걱정이 너무 크고 오늘 이제 너무 좀 깠나? 아니 그 충정도 다 알겠고 다 방송 해놓고서 뭐 또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 후회하는 건 아니죠. 저는 뭐 후회 없습니다. 이제 감옥 가는 일만 남은 거. 저 감옥 제발. 여러분 오랜 시간 참 경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심동보 제동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이렇게 빨리 가나? 제가 예, 예. 할 말이 많은데. 네, 그렇습니다. 다 얘기해놓고서 뭐 또 얘기할 일이 있다면 또 한번 할까요? 아니야, 아니야. 네. 아이고. 내일 아침 8시 윤창중의 조마이뉴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퀄리티 콘텐츠로 심판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동보 제독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What is it? Or, 적나라하게 깠네.